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웨이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레브이 팀의 대표 강재윤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임팩트를 가장 크게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그리고 그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와 창업과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정말 크다고 느껴서 이제 창업을 처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빗을 창업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요. 올레이즈 서비스를 이제 런칭한 지는 1년 반 정도가 되었고요. 이제 소비자들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을 하고, 판매자들에게는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 많은 판매량을 낼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는 완전히 플랫폼으로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상품 재고가 하나도 없고, 직접 이것들 물류 관리를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제 것 하나를 어떻게 하면 더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비효율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이제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상품 관리를 하고 가격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다 자동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들도 이제 저희가 IT 기업에 가깝다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단순히 이커머스만으로서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아니면 비디오, 소셜 이런 요소들을 저희 앱 내에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저희가 단순히 이커머스가 아니게끔 앱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로 미뤄봤을 때 이제 저희는 조금 더 IT 플랫폼 자체에 가깝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러가 하나의 상품 판매를 할때그 비용이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기술을 통해서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저희 앱에 게임을 하러, 아니면 비디오를 보러 검색을 받지 못하던 셀러와 상품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용자들에게. 검색 기반 커머스에서 많게는 상품 가격 대비 20% 가까이도 마케팅비를 태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많게는 뭐 30% 태우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플랫폼에서는 거의 그런 마케팅비를 태우지 않고도 많은 판매량을 낼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런 중소형 브랜드나 셀러들에게 있어서. 이제 저희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뭔가 다른 제품이나 상품 돈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 커머스에 이제 그대로 있는 상품이 동일하게 판매가 되는데, 그 상품의 가격이 거의 뭐 20% 가까이 저렴한, 상품이 달라서 저렴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마케팅비가 그 디스커버리라는 특성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발견될 경우에 이제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소비자들의 리뷰, 아니면은 뭐 배송, 아니면은 CS, 셀러들의 CS, 그리고 가격,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이 노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진짜 최저가 대비 너무 높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노출도에 반영된 점수 중에 한 축이 낮아지게 되고,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유저들은 내가 즉시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빠르게 받고 싶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정말 최저가로, 정말 낮은 가격으로 이걸 구매를 하거나, 이두 가지 소비로 저는 양분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쿠팡이라는 이제 곳은 이제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른 배송이라는 가치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는 여전히 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 곳들은 저희와 이제 다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두 가지 요소인은 저희가 디스커버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마케팅비를 크게 낮춰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를 통해서 인건비를 크게 절감을 하고 낮은 수수료를 책정을 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이자 강점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과 비교를 다 싸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전략적으로. 결국은 이 요소들을 계속해서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저희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미 잘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나 플랫폼이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새롭게 등장을 해서 그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제 가져가고 이제 그 소비자들의 어떤 행동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금 더 나은 가치를 제공을 해서 이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정말 소비자들 입장에서 느끼기에 아 정말 혁신적이다, 파괴적이다 이런 종류의 가치를 제공을 했을 때 보통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서비스에 마음을 열고 그 서비스를 사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파괴적이다, 뭐 파괴한다, 뭐 혁신한다 이런 단어가 이제 기존에서 제공되는 가치에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본 적 없는 수준의 어떤 가치를 이제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만 하고 표현을 하기 위한 단어라고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약간 은총알이라고 하죠. 그냥 하나의 이제 그 기적적인 전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매번 어려움이 있고 매일매일 그냥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깨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은 그 경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매일같이 들어오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을 이제 끊임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얼만큼의 높은 이제 오너십, 권한, 자유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인가. 저는 이것이 그런 경쟁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성장의 어떤 방정식들을 이제 글로벌로 이제 빠르면 올해 중으로 이것들을 옮겨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접 물류센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배송을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재고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적은 인원으로 그 이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진출도 이러한 진짜 소프트웨어가 만들듯이 되게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성 있게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타트업들이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더욱더 빠르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좋은 가치들을 제공을 하고 유저들과 셀러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이제 네트워크 이펙트라는 이제 강한 어떤 결속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런 결속이 이제 생겼을 때는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왕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 네트워크를 깰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요. 그 또 기술적인 것들이 제일 영업과 판매 관리와 이런 것들을 뭐 자동화해 나가는 것 이런 게임과 이런 수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디스커버리를 하게끔 만들고 이제 또 거기서 또 좋은 어떤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게임을 하다가도 이제 구매로 이어지게끔 만들고 사실 이런 추천 알고리즘도 굉장히 좀 어려운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이제 현재 269억 원의 이제 투자를 종합 유치를 했고요. 지금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도화되면서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이 저렴한 가격에 대한 니즈가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정말 초저가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치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크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일반 다른 커머스들이 했던 것처럼 직접 할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서 새로운 어떤 이런 모델로서 이 가격을 이제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자체적인 할인 없이도 그런 기술로서 그런 할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유저들이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애 가치를 당연히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결국은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그 추구하는 방향으로 임팩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페이팔이라는 기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정말 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이 올웨이즈라는 서비스를 이제 기반으로 그 저희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정말 일상에 있는 이러한 소비에서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고 또 판매자들에게 있어서 생산사든 아니면은 이제 이러한 영세한 브랜드사든 그런 검색 기반 커머스에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장에서 소외받던 셀러들에게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만들어주고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의 어떠한 목표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의 이러한 가치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생명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식량에 관한 문제든 이제 아니면 에너지에 관한 문제든 이러한 더 큰 어떤 꿈들까지도 더 큰 어떤 문제들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리테일 시장, 이커머스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이미 성숙해 있다 거의 끝났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이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비효율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검색 기반 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한계 때문에 존재하는 비효율들이 너무나 많고 거기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소비자들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한 비효율들을 기술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비단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순간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